지금 보고 있는 코드는 우리 표준은행 및 표준화폐가 탑재될 전자여권 시스템입니다. 전자여권 시스템인데 보시면은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뱅크, 은행 모듈도 있고, 그다음에 항공, 에이비에이션, 항공 전 세계의 항공 현황을 볼수 있는, 그리고 어카운트는 은행 계정이에요. 은행의 계정, 그러니까 뭐 계좌라고 표현하죠. 계좌라든가 바이오 데이터는 어떤 지문이라든가 얼굴이라든가 키, 신장, 그리고 카트도 있습니다. 카트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 전자상거래 모듈입니다. 요것도 다 이제 전자권 시간에 에피소드 72번부터 80번 사이에 다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서티피케이트도 있고, 굉장히 많은 모듈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려고 그러면은 요거는 또 지금 말씀드리는 그렇고, 전자여권 시스템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에피소드에서 제가 좀 말씀을 한번더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이제 은행, 표준은행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표준은행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계속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메일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뭔지를 잘 가늠이 안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제가 벌써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대체 표준은행과 표준화폐가 무엇이고 무엇을 우리가 코딩하려고 하는지를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표준은행과 표준화폐인데, 이제 표준은행은 간단하게 국적화폐와 그리고 암호정표와 주식과 채권시장의 특징을 다 같습니다. 다 같도록 설계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걸 만드느냐, 왜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국적화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국적화폐는 이제 엔화, 달러, 원화 이런 걸 우리가 다 국적화폐, 피아트 크런시라고 얘기를 해요. 장점은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도 국가가 한국이 그 가치를 보증하죠. 그리고 그 사용을 강제합니다. 그죠? 만약에 식당 주인이, 나는 1,000원짜리에 있는 거의 뭐 율곡이희, 아니죠, 태계이황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태계이황이 있는 1,000원짜리 지폐는 안 받겠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불법으로 잡혀들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을 강제하는 거예요, 국가가. 국적화폐. 그죠? 나는 뭐 이순신 장군이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뭐 새겨져 있는 500원짜리, 거북선이 있는 500원짜리 동전 안 쓸래.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 뭐냐니까, 그 사용이 발행국으로 제한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일본 가서 편의점에서 콜라를 사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국적화폐의 장단점입니다. 암호증표도 있죠. 암호증표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스리움이나 등등이에요. 근데 암호증표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국적화폐와 달리 세계 어디서나 쓸 수가 있죠. 단점은 뭐예요? 아무도 그 가치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국적화폐, 어떤 건지 아실지 모르겠어요.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휴지로 변해버리더라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암호증표예요. 암호증표는 국적화폐 중에서 가장 최악의 국적화폐와 같은 수준의 위험도를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큰 문제는 실생활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한국 원화를 가지고 일본 가서 편의점에서 콜라를 사 먹을 수 없듯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콜라를 사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스리움도. 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코인 중개료, 중개수수료, 코인을 거래하는 데 필요한 중개수수료가 콜라 가격보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왜냐 그러니까 암호증표가 만들어지는 어떤 태생적인 메커니즘이 거래수수료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게끔 구성되어 있어요. 그건 이 태생적인 DNA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수수료가 없는 암호증표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거래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싸요. 콜라를 한병사 먹을 때 콜라 가격보다도 수수료가 더 비싸다는 거죠. 근데 국적화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국적화폐는 내가 한국 돈을 가지고 편의점 가서 콜라를 사 먹으면서 한국 돈을 사용한 데 대한 수수료로서 한국은행에 또 콜라 가격만큼 지불한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암호증표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어요. 마찬가지 국적화폐도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증권이 있어요, 증권. 증권은 이제 스탁이나 주식이나 채권이나 파생상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 정권인데 정권은 뭐냐니까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어디 쓰든지 간에 해당 국가의 화폐로 전환하여 그레이 매개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가치의 축적 수단이에요, 사실 정권은. 가치 그레이 매개 수단이 아니라 가치의 축적 수단. 화폐의 기능 두 가지 대표적인 기능이 가치의 축적과 그레이의 매개인데 그 중에서 가치의 축적으로 쓰이는 것이 정권이고, 그렇죠? 주식이나 채권이나 파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 쓰든지 그 정권을 그 나라 화폐로 환전해서 쓸 수는 있지만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단점. 그 환전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일본의 편의점에 가서 콜라를 사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걸 일본 엔화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거죠. 그죠? 자, 표준화폐는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표준화폐 Asset-Backed Security, ABS라고 표현합니다. 자산담보부 정권 같죠? 그죠? 표준화폐 ABS가 자산담보부 정권이고 표준화폐는 Asset-Backed Cryptocurrency예요. 지금 이거 오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Security가 아니라 Cryptocurrency, ABC입니다. ABC. ABS는 자산담보부 정권, 표준화폐는 자산담보부 화폐입니다. 암호화폐예요. 암호화폐는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요 국제화폐와 암호정표와 정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장점을 다 가지고 동시에 이 세 가지 단점을 다 제거한 형태의 화폐를 구성한 것이 표준화폐입니다. 그러니까 국경의 제약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 그죠? 국경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국제화폐입니다. 표준화폐. 표준화폐는 국제화폐예요. 그런데 다국제화폐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냥 국적이 아니라 다국제화폐이고 동시에 거래 수수료가 없어요. 그죠? 암호정표와 달리 거래 수수료가 없고, 그리고 정권의 경우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에 상장되어 있는 정권들의 수와 채권 파생 상품의 수는 수만 가지입니다. 수만 개. 수만 개니까 이걸 그레이 매개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그 정권을 예를 들어서 콜라를 사 먹고 내가 어떤 정권을 하나 놓는다면은 그게 삼성전자처럼 유명한 정권이면 몰라도 애플이나 구글이나 그렇지 않고 이름 없는 우리나라에서만 알려져 있는 그런 정권이라면은 그걸 일본이나 뭐 베네수엘라나 어디 소말리아나 뭐 이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죠. 따라서 정권은 거래 수단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표준화폐는 종류를 세 가지로 특정한 겁니다. T1, T2, T3. 그죠? 그러니까 종류가 단순하다는 거죠. 국경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다국적 화폐, 그리고 거래 수수료가 없는 암호정표의 특징을 가지고 단 세 종류로 T1, T2, T3로 쓸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표준화폐입니다. 그죠? 그럼 표준은행은 뭐냐는 거죠. 표준은행은 갭으로 되어 있죠. Global Autonomous Bank입니다. 얘는 표준화폐가 유통될 수 있도록, 이 표준화폐를 전 세계에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표준은행은 하나의 어떤 본점, 그게 뭐 아일랜드가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도 있고 한국이 될 수도 있고 뉴질랜드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의 본점, 그러니까 표준은행을 설립하는 어떤 특정 국가의 금융기관 설립에 관한 절차에 따라서 설립된 하나의 정상적인 금융법인, 인터넷은행이 되겠죠. 인터넷은행과 그리고 IMF에 가입된 194개 국가 각각의 하나 이상의 지점을 갖도록 구성된 은행이란 말이죠. 그게 표준은행입니다. 따라서 IMF에 가입된 모든 국가들이 표준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장치가 표준은행입니다. 그리고 표준은행은 글로벌하고 오토노머스예요. 글로벌하다는 것은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자국의 국제화폐와 표준화폐를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죠? 내가 한국 돈을 두고 주고 그 한국 돈 가지고 표준화폐로 교환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교환하느냐 하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글로벌 전 세계 어디서나 그 돈을 한국 돈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실시간으로 그런 환전 과정이 발생하도록 표준은행을 구성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오토노머스예요. 기존의 은행과 달리 기존의 은행들은 임직원과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임직원도 없고 건물도 없이 자율주행 차량처럼 스스로 운영되는 은행. 그래서 오토노머스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운전자가 없이 운행되잖아요. 그런데 은행으로서 임직원이 없이 운영되는 은행이니까 오토노머스 뱅크죠. 그리고 뱅크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인터넷 뱅크라는 거예요.
그게 표준은행 특징입니다. 그래서 표준화폐와 표준은행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표준화폐와 표준은행을 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 것인가? 전 세계 74억 인구 각각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 74억 인구 각각의 신용을 평가하고 그 사람들의 계좌가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 확정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술적 수단이 여기 있는 전자여권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여권에 이렇게 다양한 굉장히 많은 지금 한 20가지 돼 있죠. 국세청 모듈도 있고 그다음에 뭐 팀이 뭔지도 몰라도 팀이란 것도 있고 스캐너도 있고 등등등등이 우리가 지금 전자여권 시간에 요 소식을 다 했죠. 에피소드 80번, 90번, 뭐 100번 하면서 쭉 다 공부했던 이 내용들 굉장히 많은 모듈들이 들어와서 그냥 우리가 여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종이에 그냥 그 사람의 이름, 여권 번호, 주소, 성별, 국적 그리고 출입국 비자 도장 찍는 종이 몇 장으로 돼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권인데 그 여권이 이렇게 방대한 기능을 갖도록 구성된 것이 전자여권입니다. 전자여권이 이처럼 방대한 기능을 가지도록 구성된 이유가 바로 이러한 표준화폐와 표준은행이 들어설 수 있는 토대로 기능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전자여권과 표준은행과 표준화폐의 관계가 정리가 될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드렸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고 또 메일이 오거나 그러면 전 더 이상 설명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표준은행과 표준화폐 프로젝트이고 이것은 이번 달입니다. 5월 달 중으로 실제 표준화폐와 표준은행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시연할 수 있는 상태까지 코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